김종성 대표하고 인터뷰도 좀 하셨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대표님이 제시를 하고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조금 워낙 2차 전지도 다양하잖아요. 뭐 분야도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 많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는 뭐 음극재라든지 그렇죠. 양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전해질 같은 배터리 소재를 담은 형태에 따라서 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인지 구분이 됩니다. 예. 여기서 M플러스는 파우치형과 각형 타입의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두 가지 형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극판,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 M플러스는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조립 공정에는 뭐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된건 2차 전지 태동기인 2008년부터입니다. 일찍은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업 A123 시스템과 인연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회사의 파우치형 조립 공정 라인에 장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턴키로 주문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쯤에 SK와 거래를 트게 되는데,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라인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고, SK 말고도 삼성 SDI, 현대자동차, LG 화학에도 조립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출이 커지는 시기인데, SK온과 LG 엔솔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현재까지는 도약하는 도약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캐즘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얘기는 잠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SK온, SK 엔솔, 그리고 글로벌 회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국내랑 해외랑 어떻게 좀 돼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다 해외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대표적 기업으로는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엔비전이 있고요.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기업명이나 수주 규모는 좀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약 3,254억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95%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유럽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3%, 그리고 미국이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설비 확충에 나서면서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주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2020년에는 870억 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2,9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실적이 아까 작년 수출액이 3,200억이 넘었고, 전체 매출액 거의 95% 말씀하셨고, 매출이 3천억대 훨씬 넘는 회사니까 뭐 실적 이런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요. 작년 실적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00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2019년도쯤에는 좀 영향을 뭐다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뭐 그때는 좀 매출의 타격을 받아서 맞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이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후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세는 M플러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영업 성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M플러스는 연구개발 인력이 해외 영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고객사 니즈에 맞는 장비를 듣고, 또 이런 주문들을 개발을 해서 안정적인 수율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 인력이 해외 영업까지 할 정도면 전체적으로 회사 직원들 내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60%에 달하고요. 예. 네, 전체 직원이 현재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명 이상 되는 그러게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2021년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때 비중이 4.1%였다가 이듬해 2.7%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6%로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하는 게 매출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보이는 건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치는 조금 줄었지만 투자한 액수로 본다면 2021년에는 31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견기업 생존의 핵심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특허권은 국내에 합쳐서 78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개가 출원이 돼 있습니다. 심사 중인 특허권만 국내에서는 22개,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12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원 중인 점을 본다면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네.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업체에 뭐 매출의 대부분을 납품을 해서 이를테면 기계적으로 뭐 마진은 좀 적더라도 매출 사이즈는 계속 성장하는 이런 식의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런 약간 그런 협력 관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R&D나 이런 것도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사실은 납품업체들도 좀 있는데 여기는 꾸준히, 굉장히 독자적으로 네. 뭔가 연구개발을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현재 상황을 좀 보면 네. 2차 전지 쪽이 다 안 좋잖아요. 엊그제 그 실적 발표된 LG 엔솔도 뭐 아주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엄청나게 좀 줄었고 아마 삼성 SDI나 SK온도 마찬가지 결과들이 나올 텐데 더 나쁘면 나빴지.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 대형사들한테 납품을 네. 하고 협력하는 이런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건데 어땠어요? 네,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계획을 연기하면서 주요 전기차 라인업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캐즘 현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N플러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영업실적 전망에 대한 잠정 공시를 냈는데 올해 매출은 2,220억 원, 영업이익은 185억 원 달성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든 실적을 전망한 건데요. 관련해서 캐즘 현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종성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부담이 되기는 좀 많이 되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어차피 여러 가지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친환경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거는 분명하니까 길어야 1, 2년 이내에 극복이 뭐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이 그 제일 핫한 분야 중에 하나니까 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긴 하지만 사실 그 배터리도 그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잘 경험이 없는 업체가 뛰어들게 되면은 그 그런 미세한 노하우들 이런 거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품질의 장비를 그렇게 완성도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도 그동안에 20년 넘은 업력으로 그 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업체가 많이 뛰어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작년에 3,401억이었는데 올해 3월 초 전망치는 2,220억, 한 30% 가까이 줄은 거죠. 영업이익도 작년 23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85억 정도 예상을 한다. 아, 그게 되니까 이것도 한 20% 가까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올해도 네, 작년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김 대표 말씀은 앞서 우리 R&D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기술 개발에 대한 독자적인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네. 있다. 그게 우리 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거네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고 투자도 많이 하는 회사라면 결국은 그 다음,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그렇죠. 좀 계속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전기차 최대 단점으로 화재의 위험이 꼽히는데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전고체로 대체함으로써 열폭주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전기차에 대한 이제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충전이 오래 걸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불과 5분이면 80% 가까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주행 거리도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비아디,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업체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예. 엠플러스도 올해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를 국내 두 곳과 해외 두 곳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김종성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존의 배터리에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확장적인 측면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고체 장비는 기존 장비하고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저 핵심 기술들 개발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 아 그 전극 공정 장비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전고체 장비에서 파생되는 그 기술로 이제 전극 공정 장비로도 이제 같이 넓혀나가고 저희가 그동안은 M플러스 하면은 이제 조립 장비에 아주 특화된 회사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전고체 장비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장비 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전극 장비 이렇게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쭉 확대되면서 이제 매출 증대도 그렇고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확대 재생산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그 회사에 있어서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고체 장비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전극 공정 장비 이쪽도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네. 그쪽도 좀 확장을 하고. 파생되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남이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직접 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넥스트에 대한 걸 하다 보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면 공장도 뭔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증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2022년도에 청주시의 센트럴밸리라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토지와 건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양수 금액은 224억 원으로 자산 총액 대비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산업단지는 1만 6,000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산업단지는 아직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 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얼만큼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완공되면 M플러스는 2027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현재 M플러스는 1공장, 2공장, 그리고 임대 공장까지 총 3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재 캐파가 5천억 원 정도고요. 4공장이 준공되면 현재 2배인 1조 규모의 캐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다 4공장으로 이동 예정이고요. 만약 여기서 생산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1공장과 2공장을 동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공장까지 준공이 되면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네. 들었던 것처럼 2030년에 1조 원 매출 달성. 그게 이제 가시화된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이미 착착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이니까 주주 맞습니다. 환원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우리 M플러스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은 올해 이제 예기치 않은 캐즘의 영향으로 좀 자금 사정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네.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관련해서 김종성 대표 인터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정부에서도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회사라는 게 주주가 또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뭐 사실 많이 모난 부분도 뭐 성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이익이 창출을 해가지고 뭐 배당이나, 안 그러면은 뭐 배당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하여튼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그 시행 정책에 맞춰가지고 많은 부분 저희가 그 여력이 되는 한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당장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장사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캐즘이 좀 해소가 되고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당연히 주주환원정책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얘기를 주로 들어봤어요. 이제 좀 객관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라든가 이쪽에서 엠플러스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던가요? 주가는 일단 엠플러스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작년 9월에는 최고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 캐즘 영향으로 1만 원대를 오가고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주요 고객사, 여기는 이제 SK온을 말하는 것 같고요. 집중된 이제 다소 취약한 매출 구조에서 탈피해서 신규 고객사 수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냈습니다. 또 관전 포인트로는 신규 계약에 따른 수주 증가와 또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고 결국 전기차를 타야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 장비 관련 기업은 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부각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럽의 기후 변화 정책 때문이라도 이런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게 된다면 유럽과 미국에서 안정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과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